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스톤블럭 리턴즈 2. 솔직히 이거를 오랜만에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던. 솔직히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실시간보다. 원래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게 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배고프다. 야 뭐 좀 없냐? 사과를 구워서 먹어봅시다. 구운 사과. 이 구운 사과야말로 제 유튜브의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시청자들은 구운 사과를 참 좋아해서 이 스톤블럭을 진행한 이후로 사람들이 모티팩에 구운 사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꼭 챙겨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7.10에 원래 없는 이 티니 프로그레션 모드를 위해서 내가 애플 밀크티를 종종 넣곤 합니다. 걔도 구운 사과가 있거든. 자, 아무튼 이제 더스트가 준비되었으니까 더스트를 신나게 갈아볼 때가 됐어요. 겁나 빨리 나왔죠? 불 뼈가루가. 뼈가루가 이렇게 금방 잘 나오나? 점토에 뼈가루 해서 클레이 얘도 부어줍니다. 사과 하나만 더 먹읍시다. 배가 좀 아직 고프대. 그 다음에 양동이 두 개 아직은 아 그게 아직 안 되는구나. 용암이 아직 안 되는구나. 자 라바 제너레이션 드디어 이제 용암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용암은 여기다 만들까요? 아니면 어디다 만들지? 용암? 여기다 만들죠.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가 그냥 끌렸어. 조약돌. 얘도 역시 횃불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0이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용암을 만들어 제끼죠. 이 역시 당연히 컴피그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피그의 힘이다. 자, 용암은? 용암은 몇의 속도나? 71? 왜 굉장히 애매한 숫자네. 내가 왜 71이라는 숫자를 해놨을까? 뭐지? 왜 진짜 71이지? 모르겠다 나도. 일단 아무튼 그냥 횃불로 합시다. 숫자가 너무 애매했어 저거. 아무튼 자 용암 유리 물 용암, 조약돌에 유리하면은 코블스톤 제너레이터. 이제 코블스톤의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코블스톤 제너레이터 설치를 해주고요. 그 위에다가 상자 하나만 설치를 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상자는 이 녀석 상자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참나무 판자 위 아래로 그어 주시면은 베이직 드로어. 설치해주면은 위에 설치해주면은 알아서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대신 얘 생성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 점은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속도를 늘리려면은 다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동안 그을림 벽돌들이 좀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을림 벽돌을 위해서 그 다음 퀘스트를 보려면은 얘가 지금 주조, 대야, 탁자, 배수구, 탱크, 제어기, 수도꼭지가 2개, 벽돌이 16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 만들어주시고 이거 만들어주시고 얘는 이름까지 내가 달달 외우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할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모든 건 구상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벽돌이 모자라네. 퀘스트를 깨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좀 나중에 한꺼번에 퀘스트를 깨도록 하고요. 더스트를 16개만 더 하자. 양동이
게 많이 생겨서.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깜짝이야.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갈 차례죠. 이망치 말고. 어, 이망치. 아, 맞다. 중간에 흙이 있었지. 원래 익슨 2로엔 중간에 흙 단계가 없어요. 여기는 스톤 블럭이기 때문에 스톤이라서 흙을 구해야 되는 단계가 중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볼까나. 그린 벽돌, 유리, 그린 벽돌, 그린 벽돌, 그린 벽돌, 유리. 16개였나 퀘스트가? 배수구를 아직 안 만들었구나. 어, 배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처리 못 했네. 배수구는 한 개인데 수도꼭지는 왜 두 개가 퀘스트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곧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만들면 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케이. 짜란, 퀘스트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치를 이용해서 이번에 자, 이제 사과 한 번만, 사과 농장 한 번만 쓱 왔다 갔다 해주시고. 사과 농장 보니까 높이가 한 칸 더 필요하다, 이거. 아이고, 어두워가지고 다 떨어졌네. 왜냐면은 바짝 붙어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걸 캐기가 힘들어. 자, 아무튼 자 이쪽에다가 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고 항상 이거 만들 때 자리가 부족했어. 이번에 좀 넉넉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림 벽도 일단은 지금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자, 재련소 배수구를 벽 쪽에다 달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수도꼭지를 양 끝에 달아가지고 한쪽엔 대야 한쪽엔 탁자를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벽돌을 개수가 많이 모자라요. 그림 벽돌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리는 동안 퀘스트를 깬 것들을 정리해서 9개. 아씨, 9개 딱 맞추긴 했는데 한 개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철매시? 슬슬 철매시를 진행할 때긴 됐나? 아니다, 이걸 철을 저기다 녹여야 저게 이득이 되지 이게.
슬슬 얘도 이제 좀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구운 돌이 있으니까 굳이 딴 걸로 하지 말고 구운 돌로 맺고 그게 보기 좋아. 유리를 왜 같이 구웠냐면은 곧 설명을 할게요. 투명한 벽면을 보기 좋거든. 짜란, 그러면 이제 활성화되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그냥 던져.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짜란. 스톤블럭 시즌 1 때는 굉장히 정신 나가 쭉 둘러두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게요. 이게 점점점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차별화가 된 게 있어야지 매번 시즌마다 똑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시즌을 굳이 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거 또 보고 말지. 시즌마다 뭐가 좀 차별화된 색다른 맛이 있어야 그걸 보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전기 발전이나 다른 것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그런 생각만 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워지고 있고 얘는 벽면을 하나만 더 만들자. 철이 되고 나왔으니까 철을 뽑아줍시다. 안 보이더라도 다시 설치하면 다시 보여요. 버그예요 버그. 그냥 일시적인 버그입니다. 철이 빨리 녹아야 이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텐데 일단은 그리고 실 작업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실을 조금 더 뽑아야 돼서 흙 하나 해가지고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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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언제 자라니. 이쯤이면 자랄 때가 됐는데 잠깐 자야겠지. 자, 철괴 나왔으니까 실 조합해가지고 집을 괜히 껐네. 얘도 적당히 한 6개 정도.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이 끝날 때까지 나무는 자라지 않았구나.